이제 조현병, 망상환청. 자, 조현병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데, 조현병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었잖아요. 다섯 가지 증상. 환청,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요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지속될 때 우리가 그것을 조현병이라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이라고 표현할 때 치료 안 받고 내버려 두면 6개월 이상 간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애가 발병해서 약 먹였더니 뭐 한두 달, 두어 달 만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 먹어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망상환청이 이게 한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음성증상이 한 그룹입니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자,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제가 들었던 기본 비유가 그거잖아요. 자, 이건 조현병이 뭐 비단 망상환청뿐만이 아니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생이 잘 나가는데 조현병 오는 사람은 없어요.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적응 잘하고 있는데 오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사회로부터 사회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낙오되기 시작했을 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주로 학생들 같으면 친구 관계가 안 좋아진 게 가장 흔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왕따를 안 당했어도 자기 느낌에 자기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 공부에 대해서도 흥미가 줄어든다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직장인들 같으면 직장에서 생활이 잘 안 되고, 근데 학생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가끔 발병할 때 너무 무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인들 너무 무리해서 직장일에 올인하는, 그러다가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안에 내가 직장에서 잘릴까봐의 불안감이나 아니면 남들과의 지나친 경쟁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너무 많이 하다가 발병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도 시험기간에 공부하겠다고, 시험 공부하겠다고 한 일주일씩, 보름씩 밤샘 공부해가지고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나치게 욕심을 냈던 아니면 불안해했던 간에 뭔가 대응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시기에 발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사회생활에서 뭔지 모르게 힘든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도망오는 겁니다. 가정으로, 거실로 도망을 오고, 이 도망 왔을 때 가족들이 적절히 잘 대해줬으면 얘가 왜 학교를 안 갈라 하나, 왜 학교만 갔다 오고 나면 맨날 가방 던져놓고 방에 가서 누워만 있나, 왜 저렇게 신경질을 자꾸 내나, 뭔가 가족들이 유심히 보고 가족들이 그 시기에 애를 잘 보살폈으면 애가 다음 단계로 안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 시기에 흔히 무심코 지나치거나 아니면 애가 힘들다라고 나 학교에 안 가겠다, 애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말 할 때 애의 심정을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애를 나무라고, 이렇게 되면 애가 갈 데가 없으니까 지 방으로 틀어박힌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도 피하고 아빠도 피하고 자기 방에서만 있게 되는데, 이 방에서 있을 때에도 마음 편안하게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마음 편하게 있게 안 해줬다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나무란다거나 아니면 방문을 안 열어도 밖에서 계속 화를 부리고 있다거나 부모가 걱정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애가 방에 혼자 있어도 밖에서 화내고 있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아니면 걱정하고 막 그러고 막 안절부절해하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방에 있어도 편치 않다 하는 거예요. 잔다고 눈 감고 있어도 눈만 감고 있지 잠자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인터넷으로 가죠. 당연히 우리가 옛날 시절 같으면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본다거나 아니면 그 옛날 시절은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는다거나 이렇게 갔어요. 근데 오늘날은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상당수 애들이 컴퓨터를 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붙잡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렇게 가거든요.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걸 제가 가상의 세계로 간다 하잖아요. 동영상 뭐 야동만 하루 종일 보는 애도 있고
게임만 하루 종일 하는 놈도 있고,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채팅만 하는 놈도 있고, 또 뭐 계속 이것저것 검색하는 애들도 있고, 뭐 계속 주문을 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뭐 상품 같은 거 검색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세계로 가는데, 가상의 세계로 가고,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제 이야기야. 드디어 상상의 세계가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 전에 요 와서 상담받았던 친구는 자기가 상태가 뭐 좀 힘들어서 한 1년 반, 2년을 계속 상상 속에 지냈던 적이 있었다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상상을 했대요. 밖에서 직장 생활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대리만족을, 상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구하고, 상상 속에서는 자기가 잘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상상을 했다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상상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전에까지는 상상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다음에 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내가 상상으로 내가 조절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얘들이 독자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나한테 지시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이, 근데 이걸 생각 안 할라 해도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작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계속 어떤 생각을 골몰이 한다거나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살아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 생각 속에 있던 인물이 생명력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환청도 어느 날은 내가 생각으로만 하던 게 어느 날은 귀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환청과 망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상상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상의 세계에 가 있는 애들, 상상의 세계에 가 있는 애들은 몸만 지방에 있지 지금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 가 있습니다. 걔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이 이 현실에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사는 게 아니라 지 몸은 여기 있는데 실제 지 정신세계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죄를 어떻게 하면 이리로 다시 데려올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약을 먹이는데, 약을 먹이면 약이 기본적으로 생각의 양을 적어도 절반 이하로 줄여줘요. 생각이 안 나게끔 해요. 약을 더 세게 쓰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말로 바보가 된 듯이 멍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줄여주니까 본인이 편안해지는 면이 있고 등등해요. 그런데 약을 먹는 것만 가지고 나오지는 못합니다는 이야기예요. 억지로 장당수 부모님들이 약 먹이고 강제로 밖에 나가라 하고 뭐 하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들어갔던 원리를 생각하면 나올 때에도 그 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이, 첫 번째로는 지방이, 이게 왜 상상의 세계로 가고 가상의 세계로 가느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한테 안 편하다는 거예요. 있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계속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마음이 편한 곳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비유로 사막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힘든 시기에는 이 세상이 사막과 같다. 그래서 햇볕은 내려 쬐는데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없고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내려 쬐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고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제가 이야기할 때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본인이 살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는 곳이 자기 방이에요. 자기 방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지 되고, 부모님 옆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방이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집이 오아시스가 돼야 되고, 부모님이 오아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고, 자기 집에 있으면 살았다 싶고, 부모님 옆에 있으면 살았다 싶고, 이렇게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자기 방은 자신의 세상이라는 걸 인정해 주십시오. 애가 방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끔 계속해서 방을 치우니 안 치우니, 하루 종일 자느니 마느니, 뭐가 어떠니 하고 간섭을 해대면
애가 집에 방에서 편안하게 못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못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문 닫고 탁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간섭할 사람도 없고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거기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게 자기 방이 하여튼 마음이 편안한 곳이 되게 해줘야지 돼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이 편안한 곳이 되게 해주려면 방에 있으면서 계속 소음 듣는 애들 있어요. 밖에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 있겠다, 뭐 위층에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못 있겠다, 뭐 하겠다 불평불만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해결책을 궁리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하고 본인 보고 네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본인이 자기 방에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린다, 편하다 라고 하기까지 뭔가를 해줘야 돼요. 물리적으로도. 그게 정 안 되면 이사 가셔야 돼요. 아니면 방을 바꿔주시든 이사를 가시든 아니면 방에 방음공사를 해주시건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환청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해서 저희가 보면 저희 상담센터에 환청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만 오면은 요 상담 안 들린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안한 데에서는 환청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때 환청이 들린다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집에 자기 방을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집이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1차적인 노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자 음의 세계가 있고 양의 세계가 있는데 음의 세계라고 하면 부정적 기운, 부정적인 세계고 양의 기운이라면 긍정적 기운, 긍정적인 곳인데 우리 당사자들은, 환자들은 지금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정적인 것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정적인 거냐? 크게 봐서 그 마음이 부정적이고 그 마음이 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부정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부정을 그럼 어떻게 환경을 긍정적인 밝은 환경으로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꿔줄 거냐? 또 하나가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걸 어떻게 긍정적인 밝은 마음으로 바꿔줄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족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환경을 바꿔주는 게 가족분들의 역할이에요. 지금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계속 자기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구박하고 요구하고 뭐하고 이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게 이게 부정적 환경이에요. 안 좋은 피드백이 오는 것, 마음에 부담스러운 피드백이 오는 것.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눈뜨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웃어주고 칭찬하고 이뻐해주고 그 다음에 뭐 괜찮다 해주고 등등 이렇게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가족분들은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그거를 내가 당사자를 도와준다는 게 내가 할 일은 환경을 바꿔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집안 환경. 집안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꿔줘야 되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그 다음에 사회 속에 아까는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긍정적인 사회 속에서 얘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받도록 할 수 있을까? 어디 그런 곳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사회 속에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가족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자기 마음이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 일이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그 부정적이던 게 긍정적인 걸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이라는 게 자기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작업도 이 부정적인 걸로 꽉 차 있는 이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긍정적인 게 들어가든 말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놔라. 털어놓기가 최고의 전략이에요. 상담자한테 털어놔도 되고 부모한테 털어놔도 되고 다 같은 동료들에게 털어놔도 되고 말로 털어놓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또는 상담을 받으러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오니까 그럼 더 털어내야 되면 그래서 기록을 하라 하잖아요. 글로 써라. 그래서 글로라도 쓰면 털어놓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글쓰기의 털어놓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이 무척 있는데 뭐뭐를 털어놔야 되느냐. 부정적인 거 다 털어놔야 되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욕구, 자기가 쪽팔리는 것, 쪽팔려서 남한테 절대로 비밀로 하고 싶은 이게 털어놔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비밀로 하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암세포가 자라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게
안에서 부정적인 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비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다. 두 번 다시 내 얼굴을 안 쳐다볼 거다. 그 쪽팔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게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상담자니까 상담자한테 털어놔야 되고, 나아가서는 주변, 내가 정말 쪽팔리는 이야기를 주변 가족들한테도 털어놔야 되고, 내 친구들한테 털어놔, 온 세상에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그 쪽팔리는 거, 그 수치스러운 거, 그거를 털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 중에 하나가 환청도 털어놔야 되고 망상도 털어놔야 돼요. 다 털어놔야 돼요. 환청이 죽어도 이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협박하는데, 그럴수록 환청이 나를 이야기 죽어도 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더라 하면서 다 털어놔야 돼요. 다 털어놔야 돼요. 그런데 환청과 망상을 털어놓을 때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내 안에서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부정적인 감정, 욕구 전부 다 털어놓기를 할 때에 매우 중요한 게,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관찰해야 돼요. 내 감정을 관찰해야 되고, 내 안에 어떤 화가 올라오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고, 어떤 불안이 올라오는지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청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망상이, 어떤 망상이 내한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내가 봐야 되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어디서 실패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기운으로 돌돌 뭉쳐서 이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사자들이 왜 못 빠져나오느냐, 왜 못 빠져나오느냐, 본인이 이거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만 올라오면 이게 싫어가지고 바로 다른 걸로 전환활동을 한다고요. 바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바로 테레비를 켠다든지, 바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안 들여다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른 전환활동을 하고, 환청 같은 게 딱 들리면 안 들으려고 해요. 바로 음악 들으거나 바로 안 들으려고 하고, 망상도 바로 지우려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가 퍼뜩하면 바로 생각을 안 하려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자, 악몽을 꿨는데 악몽에서 퍼뜩 깼을 때 빨리 갔다가 딴 생각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악몽에서 퍼뜩 깼을 때 내가 방금 무슨 악몽을 꿨지 하고 악몽의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해야지 돼요. 어떤 귀신이 등장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끔찍한 꼴을 당했는지, 잠이 깼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걸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대응책이 나오거든요. 그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욕구, 부정적인 또는 환청, 망상, 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확하게 관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피하기에 급급한데 피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환청을 듣는구나. 한번 환청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들어보자. 토시 한 잔 빼고. 저게 도대체 몇 살 남잔지 여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지 아니면 서울 말씨를 쓰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다. 토시 한 잔 빼놓고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다.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십시오. 다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에 화가 올라올 때도 내가 이때 뭔지는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자. 불안이 올라올 때 정확하게 보자. 항상 관찰이 첫 번째고, 정확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두 번째, 관찰했으면 반드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할 자신이 없으면 기록을 해야 돼요. 빨리 환청 듣고 나서면 빨리 기록해야지 돼요. 뭐라고 말하면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하시고 기록하셔야 되고, 기록하셔야 돼요. 기억해야지 돼요. 환청이 나한테 했는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망상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이 화났던 감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불안했던 감정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정확하게 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기억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기억했을 때,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기억했는 거를 상담자와 의논해라는 이야기예요. 가족과 의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대응해줘야 될까 하는 거를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이 환자가 자기 환청을 이야기하던 망상을 이야기하던 불편했던 화난 감정을 뭘 이야기하는지 가족들은 잘 의논해 주는 게 가족의 역할이에요. 잘 의논해 준다는 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그건 의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섣부른 일이고 잘 의논한다는 것은 본인이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고 말하는 끝에 본인이 스스로가 답을 찾아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게 잘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의논하는 사람은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의논하는 사람이에요. 경청하고 다시 더 물어보고 호기심을 느끼고 더 물어보고 더 물어보고 이렇게 그 안에 거를 잘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잘 의논해주는 사람인데 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거는 의논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잘 관찰하고 잘 기록하고 잘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남에게 털어놓고 정말로 의논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죠. 아무데나 털어놓기 한다고 털어놓기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거지만 정말로 털어놓기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해서 잘 들어 정확하게 의논해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의논할 수 있죠. 이렇게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한테 왜 그런 환청이 들리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왜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나한테서 왜 화가 올라오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왜 수시로 불안에 떠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거기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우리가 뭐죠 하여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불안과 분노와 망상과 환청의 실체를 내가 알면 거기에서 대응 방법을 세울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벗어날 수 없다면 벗으로서 동료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좋은 나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걸 직면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등등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을 바꿀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근본적인 가정이 뭐가 되냐, 이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 가치 없는 것이다 환청은 헛소리고 가치 없는 드러나마나 헛소리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고요. 망상이 쓸데없는 거라고 가정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청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환청의 소리 이상으로 세상에 중요한 소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환청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나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이 환청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망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망상 속에 나의 세계관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경험이 다 반영된 하나의 망상이에요.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망상이 많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소설과 기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가들이 보세요. 소설 하나를 쓸 때 얼마나 쓰느냐면 열심히 궁리하고 등장인물이 있고 소설가들이 나중에 되면 이 등장인물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진짜 소설가도 훌륭한 소설가들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등장인물들이 내 소설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고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망상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등장인물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거기에 몰두했을 때 그 이제 훌륭한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망상을 하는 게 훌륭한 소설가들이 붙들고 계속해서 했던 그것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 당사자들의 이 소설에서 매우 불행한 점은 당사자가 자기 하나 살기에 급급한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당사자들 중에 과대망상이 있는 당사자는 인류를 구원할 소설을 쓰고 쓰는 그 망상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내가 망상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망상을 해야죠. 그렇죠? 세상에 정말로 내가 하루 종일 소설을 쓸 것 같으면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는 이런 궁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뭐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망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한 망상을 하신 거죠. 따지고 보자면.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 하지 않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현실적인 내 모든 걸 다 내다 버린 거고, 오직 그 생각 하나를 붙들고 간 거예요. 온 세상 인류를 살리겠다는 이야기, 이유로. 그래서 그 끝을 보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당사자들이 하고 있는 망상에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고민하던 그런 고민이 있고 예수님이 고민하던 그런 고민이 있고 한 거예요. 지금 비록 스케일이 부처님이나 예수님만큼 큰 스케일이 못 되고 아직 작은 스케일 속에서 내 하나가 살겠다고 맨날처럼 도망다니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어서 요게 문제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소설가들이 쓰고 있는 훌륭한 소설에 그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상 속에, 그 환청 속에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 가치 없다가 아니라 가치로운 것이다라고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로운 것이에요.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그의 망상 속에 보면 어떤 가치들이 있느냐면 하다못해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뭔가의 그의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망상과 환청 속에 들어있는 그의 욕구가 뭔지를 잘 들여다보려고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가 바라는 게 뭐고 그걸 방해하는 방해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망상과 환청과 또는 기타의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라도 와해된 언어든 와해된 행동든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것을 무가치한 것, 헛된 것, 그러니까 무조건 없애야 될 것라고 보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 설사 약을 먹어서 환청을 없애더라도 약을 먹고 환청을 없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을 먹고 환청을 없앴다면 다음 단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환청이 뭐라고 말을 했었는지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이게 완전한 치료지. 없앴다고 이게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청이 들릴 때는 반드시 환청이 들린 이유가 있어요. 환청이 나가 죽어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가 죽어라라고 하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는 작업까지를 해야 그게 치료라는 거예요. 없애는 게 치료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지금 치료라는 이름 하에 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거예요. 진짜 치료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덮어버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환청 들리고 망상 들리고 약 먹여가지고 없는 걸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쓰레기가 지금 이만큼인데 안에 좀 악취가 펄펄 나고 온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자기 하나 덮어 씌우고 안 보이면 된다예요. 안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붕대 하나 감고 안 보이면 된다. 이걸 우리는 치료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면 환청이 왜 들리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유를. 망상이 도대체 이게 뭔지 망상의 실체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 치료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사람이 그걸 알 방법이 있느냐. 절대로 알 방법이 없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한 가지는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끊임없이 격려를 해야 되죠.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동굴 속과 끌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깜깜한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네가 네 안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요. 들어갈 수 있는 횃불이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고 들어가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동굴 속에서 받는 거를 밖에서 교신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화로. 그래 뭐가 보이더냐. 뭐가 보입니다. 어떻습니다. 하면 끊임없이 밖에서 전화로 교신을 해줘야죠. 그래야 자신이 용기를 내서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의 내면을 찾아서 들어가는
탐색을 시작하게끔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되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지가 지 동굴을 들어가고 있는데 밖에서 전화받고 있는 내가 그게 말이 되나? 그게 그런 게 있다는 게 귀신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거기에 왜 암석이 있는데 거기에 왜 불이 거기 있는데 말을 되는 이거는 내가 밖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귀신이 있다면 귀신이 있는 거고 안에서 불이 나고 있다면 불이 나고 있는 거고 홍수가 났다면 홍수가 난 거예요. 집이 무너졌다면 무너진 거고 나는 지가 하는 말을 사실이라고 들어야지 내가 가타부타를 자꾸 왜 하느냐고요. 이걸 어떻게 가족이 알고 전문가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지가 지 내면을 더 깊이 탐색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가 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고 똑똑히 지켜보고 그러니까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도록 말하도록 우리 기록하고 기억하고 보고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보고하도록 격려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면의 관찰이 진도가 나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안을 탐색을 해서 결국은 환청이 들리는 환청의 이유를 발견해내야 되고 망상의 이유를 발견해내야 돼요. 이게 치료라고요. 그래서 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 가족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이 서로 다른 거예요. 지가 할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 되고 가족은 가족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존의 치료법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느냐 들여다보라고요. 쓸데없다라고 환청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망상 그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들으면 더 심해집니다. 환청 듣지 마라. 망상 듣지 마라. 심리상담 받으면 도움되나요? 의사들 심리상담 도움 안 됩니다. 이런 말이나 하고 도대체 뭘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그래서 의사들이 무조건 약만 먹이고 해결됩니다. 약만 먹여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고요. 약 먹어서 해결될 게 있고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약 먹으면 당장 안 보이죠. 당장 안 보이고 당장 소리 안 들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왜 들렸는지 이유는 약이 밝혀주질 않잖아요. 그 속마음이 뭔지. 그게 정말로 그래.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가셔야 돼요.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지 안에서 들어온 모든 거는 얼른 볼 때는 지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지한테 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소리가 다 자기를 도와주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가 죽으라는 말이 진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너 지금처럼 살 것 같으면 나가 죽으라는 소리예요. 지금처럼 살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는 건 진짜로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살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가 죽으라라는 소리도 도움을 주려는 이야기고 안에서 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도 도움을 주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나. 왜 너는 갖다가 네 밥그릇 못 챙기고 그러고 있나 등등.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정말로 네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정말로 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빈 껍데기로 살고 있는 거다. 지금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거기에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다. 딴 사람들 체면 생각하느라고 거기에 맞추고 있느라고 급급하는 거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가 아니다.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게 진짜 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야 이 개새끼야 나쁜 놈아 나가 죽으라라고 하는 환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청이 얼른 들을 때는 나쁘게 들리지만 환청도 모든 환청은 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소리예요. 도와주려고. 내면의 깊은 내면에서 그거를 자신의 진짜 욕구를 못 알아차리고 진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서 살고 있는 자신에게 진짜로 살으라고 권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청이 사실은 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소리고 모든 망상이 다 도움을 주려 하는 거예요. 망상 속에서 괴롭히는 것 같지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보면 환청이고 망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잖아요. 다 무조건 그냥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제가 기존의 치료법이 무조건 이유는 불문하고 없애야 된다. 없애줄 것 같으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없애주기라도 하면 약만 먹으면 환청도 없어지고 망상도 없어지고 약만 먹으면 화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 없애잖아요. 약 먹어서 말짱하게 깔끔해지냐고요. 말짱하게 아 다음날 눈 떴더니 아 상쾌하다 해주느냐고요. 그래 못 해줄 것 같으면 약만 가지고는 제가 아니니까 절반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없애는 면에서 절반은 없애준다. 그럼 절반은 못 없애주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이거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결국은 하나는 자신의 내면 탐색, 하나는 주변 환경의 긍정적 변화. 이것만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음의 세계에 있는데 환경이 양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기 내면이 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일이고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은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음의 세계에 있던 게 양의 세계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눈 뜨면은 하루가 행복하고 살만하고 둥둥 하루하루 사는 게 신나고 자기 자부심이 뿌듯하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당사자 이 당사자라 해금 이 음을 양으로 바꾸게 해주려고 하면 첫 번째는 기본 가정부터가 달라져야 된다.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사자로 하여금 내가 환청을 듣는다는 것 때문에 쪽팔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망상 때문에 쪽팔리고 내가 화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쪽팔리고 불안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쪽팔린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낮춰보게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화를 안 낼라 해도 화가 나고 불안해하지 않으려 해도 불안하고 환청 안 들으려 해도 들리고 점점 내가 나 자신을 못 믿게 되는 내가 나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점점 자신을 낮춰간 이게 가장 해로운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것. 자기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한 경우에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자기가 자기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줄 때 자기가 이걸 밝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환청을 들어도 괜찮고 망상이 있어도 돼요. 화를 내도 되고 불안해해도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좋은 눈으로 바라봐주고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면 돼요. 왜 불안한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자책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남이 자기를 구박하고 비하하고 나무란다 해서 자기마저 자기를 구박하고 비하하고 나무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편이 돼줘야 된다. 나는 끝끝내 갖다가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을 지키려고 해줘야 된다. 이걸 남한테 맞추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남한테 인정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게 매우 그래서 기본 가정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고 가치로운 것이라고 바뀌어야 되고 환청도 가치로운 것, 망상도 가치로운 것, 화가 나는 것도 가치로운 것, 불안이 올라오는 것도 가치로운 것. 다들 뭔가 나로 하여금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려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가치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조현 특질이 있다, 조울 특질이 있다는 게 남보다 못한 게 아니라 남과는 다른 것인데 오히려 남들보다 특별한 거예요. 하늘이 부여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조현이 있는 내가, 조울이 있는 내가 하늘이 나에게 어떤 뭔가를 부여했다라고 느껴야지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 생각할 때 하늘로부터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고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생을 잘 몰라서 헛되게 이걸 낭비하고 살았고 제 재능을 많이 낭비를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죽기 전에 이제 두려운 게 하늘이 이렇게 많은 재능을 저한테 주고 이렇게 많은 복을 저한테 줬는데 주변 사람 만나는 복도 그렇고 제가 일생을 헛되게 살다가 이 재능을 헛되이 써버리고 아무 흔적 없이 하늘이 줬는 재능과 하늘이 줬는 복을 제대로 제가 못 사용하고 엉뚱한 데 맨날 내 기분 내느라고 사용하고 맨날 내 잘난 척 하느라고 사용하고 엉뚱하게 써버리고 갈까봐 그게 지금 두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저는 조울 특성을 지닌 제 자신이 이전보다 저를 많이 알게 됐고, 제가 저 자신을 아는 데는 제가 심리학 공부했는 게 크게 도움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조울 특성을 지녔던 제가 심리학 공부를 안 하고 다른 분야를 했더라면 어쩌면 제가 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정말로 엄청나게 휘둘려서 지금쯤 정신병원을 몇 번을 들락거렸을지 아니면 지금쯤 교도소에 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나마 제가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 자신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고 또 주변에서 받은 복이 많아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엄청나게 힘든 위기의 순간들을 넘겼었고 등등해서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해도 이마만큼 지금 앞에 살고 있는 거고 또 그래도 또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조현병과 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남이 하지 않는 이야기,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가진 이런 조울 특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 인생살이에서 험악한 꼴들을 많이 당하고 살았고 저도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인생이 완전히 그냥 떨어먹어본 경험도 하고 남한테 철저하게 무시당해본 경험도 하고 별의별 경험을 많이 했다. 이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끊임없이 의심하거든요. 저는 책을 읽거나 선생의 강의를 들어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대가가 말해도 프로이트가 뭐라 했다. 그건 프로이트가 했는 이야기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내 경험으로 확인하지 않는 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답안용 공부가 있고 외워서 하는 거. 이거 시험 답안용 공부, 그건 진짜 공부가. 진짜 공부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내가 해봐서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구나라고 확신한 이게 진짜 공부예요. 진짜 공부는 한번 내가 딱 깨달으면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책으로 외운 거는 잊어버리죠. 시험 치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건 진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한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자세가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 의심하고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뭐 무슨 대가가 뭐라 했다 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누가 뭐 그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지가 갔다가 뭐 노벨상 받으면 노벨상 받았지. 그 사람의 말은 내가 검증해봐야 하는 거지. 검증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게 누구의 특질이냐? 우리 조현 당사자들의 특질이거든요. 끊임없이 의심해요. 그래 따지자면, 저 부처님. 부처님이야말로 의심의 끝판왕이죠. 죽어도 끝끝내 의심하고. 그래서 정말 다음 길은 뭘까? 찾으신 분이 부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심한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의심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 끊임없이 의심했죠. 그 다음 튀는 생각들이 너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1%라고 하는 게 이게 궁금증이 있어서 조현병은 전 세계의 1%다라는 거 하는데 왜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이게 안 궁금한가 남들은? 그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왜 안 궁금했지? 그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왜 안 궁금해? 그 가족들, 당사자들이 왜 안 궁금하지? 나는 이래 궁금한데 1%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가 수도 없이 1%를 하잖아요. 조현병이 전 세계에 어디나 1%입니다. 백인도 1%, 황인도 1%, 흑인도 1%, 열대지방도 1%, 온대지방도 1%, 한대지방도 1%. 도대체 이게 먹는 음식도 관계없고 물도 관계없고 기후도 관계없고 인종도 관계없고 다 1%라는데 이게 우체 가능하냐고요. 이게 병이냐고요. 제가 이런 병이 조현병 말고 이런 병이 있으면 갖고 와보라 하세요. 당뇨병이, 심장병이, 백혈병이, 무슨 위장암이, 무슨 암이 이게 우리가 병이라고 뜩하니 뒤에 DSM에서 병이라고 해서 딱 집어넣어 놨는데 병의 1%인 병이 어디 있느냐고요. 전 세계에 다 1%다. 제가 볼 때 조현병, 조울증, 조울증은 뭐 0.5%인지 2%인데 심한 건 0.5%고 조울증은 전 2%인데 그중에 이것 때문에 정말 인생이 골병 나는 거는 0.5%다. 이렇게 하거든요. 조울증 빈도는 조현보다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이 안 되고 해서 극심하게 어려운 졸업은 0.5%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현이나 조울이나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조현인데, 조현처럼 이렇게 어디나 1%다 하는 이런 병이 어디, 이거는 신체 질병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신체 질병은 없어요. 이런 신체 질병은 없다고요. 어떤 신체 질병도 인구의 1%입니다 아니면 인구의 10%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제가 인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한 유일한 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10명 중에 9명, 왼손잡이는 10명 중에 1명,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백인도 10명 중에 9명은 오른손잡이, 1명은 왼손잡이.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인종에 관계없고, 열대지방, 온대지방, 한대지방 관계없고, 먹는 음식 관계없고, 다 관계없어요. 무조건 10명에 1명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10명에 1명이고 조현병은 100명에 1명인데 이렇게 변함없이 상수로 넣어놓은 건 10명에 1명으로 넣어놓고 100명에 1명으로 넣는 건 이건 하늘이 넣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자 그럼 하늘이 우리가 에러가 생겼느냐, 사람처럼 뭐 물건 만들다가 뭐 10개 중에 하나 불량품 만들고 100개 중에 하나 불량품 만들어서 이러냐, 천만에요. 하늘의 에러가 아니라 하늘이 의도적으로 열의 하나를 왼손잡이로 끼워 넣어 놓은 거예요. 백의 한 명을 조현 특질을 가진 사람을 끼워 넣은 거예요. 왜? 그들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끼워 넣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현과 조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 지금 병이다부터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다 놓으니까, 병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항상 우리 보통 사람을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보통 사람과 다르면 이걸 병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이거부터가 이제 문제 잘못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결합모형이라 하잖아요. 기존의 의료모형은 결합모형이라고요. 고장났다 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테레비 고장나듯이 고장났다. 고장났으니까 어디 고장났는지 찾아서 고장난 부분을 고쳐야 된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테레비 고장난 게 아니라 테레비라고 따지자면 서로 기능이 다른 테레비예요.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표준적인 삶을 못 살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줄 세울 때 줄 속에 똑바로 줄 못 서는 놈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항상 줄 세우는데 옆에 튀어나와 있는 놈이에요. 튀어나와 있는 놈을 사회는 끊임없이 튀어나와 있다고 조지는 거예요. 네 왜 자꾸 줄 똑바로 안 서느냐고 계속 저를 조지는데, 저는 줄 속에 못 들어가는 사람, 줄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죽어야 돼요. 그렇게 못 살게 돼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삶은 나한테 의미가 없는 삶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자, 흔히 생각하듯이 좋은 직장 취직해서 우리 집에 애들 잘 키우고 결혼해서 가족들도 식구도 알콩달콩,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내 하나 돈 잘 벌고 이렇게 살 수 없게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큰 욕구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화목의 욕구고 하나가 진실성의 욕구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화목의 욕구는 뭐냐면, 작게는 우리 가족, 내 친구들, 센터에 나오면 요 센터, 내가 속한 공간에 있는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서로 사이가 나빠서 눈을 흘겨본다든지 인사를 안 하고 지나댕긴다든지 서로 말싸움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남들보다 상처를 엄청나게 더 많이 받아요. 남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3급 소종, 1급 소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3급 소종이에요. 웬만큼 탁한 물에서도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1급 소종이에요. 조울증은 뭐 2급 수쯤 된다고 보고, 보통 사람이 3급 소종이라면 조현은 1급 소종, 조울은 뭐 1.5급 소종, 내지는 2급 소종, 조울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의 큰 특징이 하나가 화목에 대한 욕구예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사이가 나쁜 거, 누가 내를 미워하는 게 극도로 힘든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누가 단지 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저 사람 미워해요. 이것도 나는 힘들어요. 옆에서 지켜보기가. 화목하게 지내는
화목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 항상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조현병. 그다음 또 하나가 진실성의 욕구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남한테 거짓말하면 억수로 불편해요. 내가 남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억수로 화가 나요. 서로 진실된 대화를 원하지 속에 둘러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사람들은 둘러치기의 명수거든요. 우리 특히나 기존의 사회에서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둘러치기의 명수예요. 방금까지 해도 얼굴 색깔을 금방 탁 바꾸고 방금까지 화가 나서 저 사람 욕하고 막 욕하다가 요 사람 탁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막 억수로 반가운 얼굴이 돼서 오셨습니까? 하고 또 탁 돌아서면 갔다가 나쁜 새끼 하고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금방 색깔을 탁탁 바꾸고 속에 없는 이야기라도 아부할 줄 알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줄을 서 있어요. 그 줄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걸 잘해야 돼요. 얼굴 탁탁 바꾸는 거 진실하지 않게끔 하는 걸 잘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입에 발린 칭찬도 잘해야 되고 입에 발린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랬을 때 남을 쳐내야 될 때는 남을 인정사정 쳐낼 줄도 알아야 되고 남한테 그게 상처가 되건 말건 내가 남 떠밀어버리고 내 혼자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사자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의 욕구와 진실성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 되는 사람,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치료라는 미명하에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니 왜 그걸 못 사노? 니도 그래 살아라 라고 자꾸 여기다 끼워 넣으려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기존에 있는 세상 조직 속에 넣으려면 그 조직이 그런 조직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 가정이 1급수 가정이면 우리 가정이 화목의 욕구를 억수로 중요시하고 진실성의 욕구를 억수로 중요시하는 가정이면 그 애는 우리 가정에서 생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가정부터 1급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이 애들이 1급수 어종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1급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내가 사는 장면부터 1급수로 만들어야 돼. 얘들이 세상 속에서 갈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 줘라 라고 하는데 그 오아시스가 세상이 3급수라고요. 탁한 물인데 거기에 가끔 그래도 1급수 물이 있는 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왔을 때 센터가 뭘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센터에 오면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고 여기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간에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위해주고 이게 얘들한테 도움이 되는 숨쉴 곳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이게 통하는 곳. 그런 데를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세상에 그런 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들이 그런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얘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직장은 그런 직장이에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장이 아니라 직장의 동료들끼리 사이가 좋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줄 줄 알고 거짓말 안 하고 뒤통수 안 치고 이런 직장이면 얘들이 가서 잘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장이 없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죠.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남들이 보는 시각과 참 다른 게 보세요. 제가 이제 조울증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을 지니고 세상살이를 엄청나게 잘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할 때는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뭐 학사 연구도 받지만 또 잘할 때 옥수수 잘해서 선생들 인정도 받고 뭐 등등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대학 교수가 이 잘하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점 고치기로 가면은 죽는 날까지 고쳐도 안 됩니다. 단점 고치기로 가서는 골병 만들 뿐이에요. 장점 살리기로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잘하는 거 찾아내고 정말로 하고 싶은 거 찾아내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거기에 내 재능이 결부가 될 때 그러면 주변에 박수를 쳐줘요. 지금 저 같으면 지금 제가는 이게 제가 잘하는 걸 찾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배정규가 인정받지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전 매우 괴로웠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잘 가르쳐요. 내 나름대로 일을 잘하지만 왜? 윗사람이 쥐어박고 주변 사람이 쥐어박는데 왜? 자기들 시키는 거 안 한다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줄을 세우는데 줄 안 선다고 제가 볼땐 근데
그들이 시킨 게 의미가 없는 일을 시키거든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그나마 제가 제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심리학과 하겠다고 하고 부모님 그렇게 저한테 아버님 법대하라고 난리치는 아버님을 뿌리치고 심리학을 하고 뭐 계속 제 고집대로 해왔잖아요. 그래 그래 하면서 이게 그렇게 제 고집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라는 바를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막연했지만 이상주의자라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꿈꾸는 이거를 끊임없이 꿈을 꾸니까 꿈을 꾸고 가니까 그 길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제가 건강했고 이거를 온 사방에서 뜯어 말려서 못하게 하면 제가 그때부터는 시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어찌됐거나 이래 제 고집대로 하고 또 다행히 대학 교수가 되고 다행히 또 대학 교수가 되어서도 이렇게 제가 정말로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해서 남이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함으로써 제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고 파란만장하게 살았고 정말로 제가 허술했던 걸로 따지면 음죽쪽 팔리기 짝이 없는 허술한 점들이 많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결코 다른 대학 교수들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회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나에 비해서 제가 못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가정적으로 충실하지 못했지만 결코 제가 한 인간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결코 부끄러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개인적인 삶에서 했었지만 제 길을 찾아가고 있고 이게 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 때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 삶이 참 좋은 게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로 있을 때보다 지금이 저는 좋거든요. 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겉으로는 폼 나는데 시어머니가 많고 해가지고 이거 뭐 도대체 내 하고 싶은 일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자꾸 사방에서 쥐어받고 간섭하고 해야 되니까 했는데 지금은 좋잖아요. 지금은 내붙들고 간섭하는 사람이 우리 김재훈 선생밖에 없는데 그 지금도 많이 싸워요. 지금도 많이 싸우는데 왜냐하면 이상주의자라 했잖아요. 잘못하면 공중으로 날아가거든요. 잘못하면 돈도 그냥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키를 잡아주는데 키를 잡아주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키를 무식하게 잡으면 이 차가 김재훈 선생이 만약에 지금까지 저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김재훈 선생님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잡는데 예를 돈 같은 거 쓰는 거 이런 공사 한 번씩 할 때 나 저 같으면 더 이것도 더 잘하고 싶고 저것도 더 잘하고 싶고 키를 안 잡아주면 아마 한 공사비가 두 배쯤 들겠죠. 키를 안 잡아주면 그걸 이제 키를 잡아주니까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일을 벌리는데 키를 브레이크를 안 잡아주면 아마 지금보다 일을 한 두 배나 세 배쯤 더 많이 벌렸겠죠. 일 벌리는데 조증기간 들어가면 일 벌리는 데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잡아주니까 이래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상담료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그냥 뜻대로 하라 하면 뭐 상담료 거의 택도 없이 적게 받겠죠. 인원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받는 것도 자꾸 상담실 유지해야 된다 하고 뭐라 하니까 현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잘 협조가 돼 잘 하는데 한 번씩 싸울 때 험악하게 싸우거든요. 더 험악하게 싸우면 잘못하면 찢어지잖아요.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나 그냥 이제 갈란다 하고 이제 뭐 나 하루아침에 잠적하는 수도 있고 옛날엔 잠적도 덜어 했었어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내가 여기가 아니면 나 큰일 났다. 죽는다. 여기 돈 벌어먹고 살아야 돼. 저한테는 돈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충족이 될 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기 못 있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가버리는 게 낫죠. 어디든지 그냥 가는 게 낫죠. 이건 안 해. 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치사하고 더러워도 해요. 저 같으면 치사하고 더러우면 안 해 하고 진짜로 안 해버려요. 안 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면 안 해 하고 안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이나 조울 특기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게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적당히 잡아줘야 되지 심하게 브레이크 잡아버리면 안 해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자꾸 수시로 때려치우고 하는 이유가 적응 못해서 잘리기도 하지만
직장 생활 하다가도 제 뜻에 안 맞으면 때려쳐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연조울.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기본 가정 출발점이 달라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당사자를 낮춰보는 시각, 결함이 있다, 결함 고쳐야 된다. 잘못된 거 고치려면 저보고 잘못된 거 고치라 그러면 이런 일을 못해요. 저 지금 아직도 단점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당장 불면증. 제가 지금 밤에 오후 2시부터 상담 예약을 잡는데 남들처럼 아침 9시, 늦어 10시부터 일해야지 너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저를 쪼아붙이면 억지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면 아침에 나와서 힘없이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고 상담하면 10시에 상담 잡아놓으면 그 상담이 되겠느냐고요. 몸은 나와서 상담을 하겠죠. 머리가 안 돌아가고 마음의 에너지가 안 올라오는데 그러면 상담 그냥 꾸역꾸역 하겠죠. 좋은 상담자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면 제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야기예요. 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당사자들을 보통 사람으로 그냥 보통 사람처럼 만드는 걸 치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자신을 탐색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를 알아가고 거기에서 진짜 치료가 된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발견하고 그거에 자기가 사명을 딱 가질 때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무조건 일어나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요. 정말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찾아내면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어떤 난관도 다 통과해요. 어떤 난관도. 그래서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자면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로서는 애초에 의심도 안 되는 일을 의심할 줄 아는 재주. 한번 의심하면 의심이 풀릴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재주. 그래서 우리는 미처 모르던 거를 알아내는 재주.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덤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게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게 해주는 것. 우리 가족들부터가 내 자식을 한심하게 봤다면 이게 그래서 제가 진흙 속의 보석이라 하거든요. 지금 진흙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진흙 덩어리지. 겉으로 보기에 진흙 덩어리라고 우리가 가치 없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흙 속에 보석이 있는 애들입니다. 이 진흙만 잘 걷어내주면 보석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겉모습만 보고 남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고 우리 애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애를 잘못 봤구나. 이게 진흙 속에 보석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우리 애를 어떻게든 내가 잘 도와주면 저 보석이 세상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믿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